뭐 또 다른 용의자는? 사건이 일어난 시각에 인호빌딩 골목을 지나간 사람은 CCTV 확인 결과 윤미주 뿐이었습니다. 저 뭐예요? 써 있잖아, CCTV 위치. 적당히 좀 해. 자, 그 뭡니까? CCTV 찍히지 않을 방법은 많아요. 이 골목엔 CCTV가 없어요. 살인을 저지르고 빌딩 뒷문으로 들어가 버리면요. 고시원 뒤쪽에도 CCTV가 없어요. 뒷문으로 나와서 피해자를 찌르고 다시 뒷문으로 들어가도 CCTV엔 안 찍혀요. 그럼 CCTV만 가지고 용의자를 단정하면 안 되잖아요. 뭘 좀 아신다. 큰 거나 작은 거나 오늘도 그쪽이 아닌 것 같아. 고시원 뒷문은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. 그 뒷문 열쇠는 총무가 가지고 있다는데? 윤미주의 옷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나온 게 결정적입니다. 피가 묻은 건 접촉의 증거지 살인의 증거는 아니죠. 공룡이야. 윤미주 신발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습니다. 피해자를 찌를 때 옷에 피가 묻었고 그 피가 바닥으로 흘러서 윤미주가 밟고 지나갔다? 그런 거죠. 근데 이상하네요. 신발 위쪽은 깨끗하던데요? 그치. 그 찌를 때 튀는 피가 문제잖아. 흐르는 피보다. 아, 알았다. 찌르진 않고 밟기만 해서 피가 운동화에 튀진 않았던 거죠. 혹시 피해자가 죽은 후에 그 피를 밟고 지나간 건 아닐까요? 진짜 놀랍습니다. 기 팀장까지 왜 저리? 그런데 신발 뒤축에서 피해자 이왕식의 혈흔 지문이 나왔습니다.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윤미주의 신발을 잡았다. 살아 있었다는 증거구만. 그럼 윤미주가 99.9% 범인이 맞는 거 아니에요? 100%는 아니잖아. 자, 뭐 더 할 말 있으십니까?